그야말로 놀랄 노처다. 1杯になるとですね、ちょうどお風呂計1杯、料理にすると180リットル。 ちょうどお風呂の80%くらいですね。 에너지 발명왕 명성업기로 이 정도면 섭섭하다. 멀리서 봐도 위풍당당한 미니 풍력 발전기에 지붕 한켠 전세 내고 자리 잡은 미니 태양광 발전판까지. 규모는 작아도 가히 없는 게 없다. 에너지가 또 담에 떠 있대. 근데 배터리から 건더 전기요 400W くらい 돌렸어. 바람과 햇빛이 만들어준 전기는 요 촉전지에 차곡차곡 저촉. 센파키도 네, 오후로바노 전기도, 그러니까 키친의 조명도. 복간의 곡식 스타터 티끌 모아 만든 전기는 전용 스위치에 연결돼 알토란 같이 쓰인다는데. 소라 배터리네. 같은 전등의 스위치가 두 개. 그날 그날 전기량 사정에 따라 전력을 활용한다. 스위치뿐 아니다. 콘센트도 각각 두 개씩. 바람과 태양이 있는 한 이 집 전기는 마를 새가 없다. 세탁기 돌리시는 거예요 지금? 응? 어디 한번 봐요. 와 잘 그래. 이거 220V 용량이요? 어? 지붕에 태양 온수도 욕조로 다이렉트 연결. 일단은 낮에 65도くらい. 뿐이야. 3분 돌리면 20분을 들을 수 있는 인력 발전 라디오. 운동도 되고 귀도 즐겁다. 그놈 참 명품이구만 명품. 응. 1973년ですか? オイルショックがあって、その時にこのまま行ったら将来大変なことになるから、少しこう自分でエネルギーを使う方法がなんかできないかなっていうのが最初のきっかけなんです。 다카노시의 모험 말리는 에너지 사랑은 입소문을 타고 이웃마을까지 전해졌다. 직접 설계 시공은 기본, 틈틈이 무상 AS까지 철저하니 고객불만도 제로. これ友人の高野さんの方からこういうことやってみませんかということで誘いを受けて作りました。 거기엔 이래봬도 가스료 걱정 없이 한겨울 온수가 펄펄. 다카노시 덕분에 돈도 아끼고 더불어 부부 금슬도 얻었다. 옥상たちは このお湯沸かしでもってね、ガス代がね、いらなくなる。 에너지를 대신 시작하고, また他の人にもこういうことやりましょうってちょっとやりたいと思います。 도마리 필요 없는 고유가시대. 이 나라에선 기름 한 방울 없이도 도로 위를 싱싱 달리는 자동차가 있다는데, 물러가는 차가 나왔으면 모를까? 아이, 대체 어떤 차가 그렇냐? 어디 나 좀 한번 보여줘봐, 나 좀. 어? 아이, 참, 정말. 그런 게 있는 거요? こちらが電気自動車で、かなり最近人気があります。 아니, 그러니까 이 녀석이 전기로 가는 자동차다, 이 말씀이요, 시방? 군속 탐나네, 어? 빨리 가솔린대가 かからないっていうところで、やっぱり興味はありますね。 가와이시, 여성이 인기가 아는 車な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 언뜻 보면 애들 장난감 미스무리하게 보여도 우습게 보면 큰 코다칠길. 전력 아끼기 위해 크기 무게 최소화. 번네트 열면 복잡한 엔진 대신 이 자동차 생명줄인 전기 코드가 핵심 부품. 콘센트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충전이 가능하다. まず燃費が 10분의 1ですよね。 10円で12キロ走りますね。 왜? 연비가 일반차의 10분의 1? 이거 완전히 거저 달리는 거 아니야 이거? 그저 연비만 따져봐도 황홀할 텐데. 中国普通の1800cc の車と同じぐらいにすごく速いですね。特に加速が速いです。 순식간에 달라붙는 가속력 부분은 타이어 조종을 불어. 詳しくはもうカタログの中にきちんと書いて安全性というのは考慮されてますね。 말 그대로 까다로운 일본 차의 안전 규정을 통과한 만큼 도심에서 절대근 차량으로 쓰기엔 선택이 없다는 것이 이들의 한결같은 조작. 회사とか 집에 보통 콘센트로 충전してます. 기름값 오르거나 말거나 내 사정 내 알 바 아니니 기름 떨어져 주유소 찾을 걱정 없고 틈틈이 충전해 놓으니 속 편하고, 무엇보다 차량 유지비가 말도 못하게 줄었으니 가정 경제에 이바지함이 분장값이다. 작년 9월에 구입했습니다. 경제적이고 재미있고 좋습니다. 전기 자동차 타고 집 앞으로 갈 퇴근. 그냥 차 한 대 바꿨을 뿐인데 생활이 플러스다. 환경적으로도 優しいですし, 에너지 문제도 해결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점점 발전할 것 같습니다.
택배 회사에도 에너지 재테크 바람이 분다. 많게는 하루 수백 곳을 찾아다녀야 하는 택배 업무의 관건은 바로 이동수단. 그런데 최근 자전거 택배가 등장했다. 자전거 타고 물건 배송이라 아주 힘들지 않겠어요? 네? 아, 전혀 괜찮습니다. 운동付きなので 坂でも 軽々登れるから 충전 배터리가 장착된 전동 자전거라고 해도 쉽지 않아 보이는 건 맞다. 더욱이 실리는 배송 박스의 양도 장난이 아닌 듯 보이는데 100kg까지 集めます. 허나 자전거 택배가 자동차보다 장점이 많다는 것이 이들의 얘기. 유지비 절감은 물론이요, 가가호 접근성도 업무의 효율을 높인다고. 마일로지님도 入りやすいし 車よりも 小回りが利くので 便利です. 거창하진 않아도 녹색 택배 표방 이후 에너지 비용 부담은 줄고 소비자들의 신뢰와 칭찬은 늘었다. いろんな企業ありますけれども 大和さんが やはり地球環境に非常に前向きだということですよね. 덕분에 친환경 택배 회사로 명성 드높이고 이용하는 단골 고객 수도 수직 상승. お客様にはガソリン代の節約にもなりますし今後売上が上がっていくんじゃないかなって期待しております. 귀하고 귀한 에너지 아끼지 말고 바꾸는 시대. 에너지 무한 제공 자연이 있고 신에너지를 향한 무한한 열정이 있는 한 고유가가 아니라 석유 제로 시대가 와도 두렵지 않으리라. 세상에 이런 곳이 있었다니 감탄을 자아내는 장소를 찾아내면 보물이라도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마련이죠. 강화군의 한 섬마을에는 마을 사람들만 아는 공짜 온천이 있고 대물 감성돔이 많이 잡힌다는 여수에서는 강태공들의 자리 경쟁이 치열하다는데요. 알아두면 득이 되는 숨은 알짜 공간, 그 현장으로 VJ특공대가 출동했습니다. 상상 초월! 세상에 이런 곳이 있다니 대박 후쿵 낚아올리는 장소는 따로 있다. 여기가 며느리도 모른다는 그 알짜박이 포인트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자리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대박이 터질 것 같아요. 잘 잡은 자리 하나 열뽕 안 부럽다. 이름값 저리 가라. 자리값 톡톡히 하는 대한민국 숨은 알짜 공간. 알아두면 득. 실하고 실하는 곳으로 지금 떠나보자. 내로라 하는 팔도 명산 다 제치고 산사나이들 마음 확 사로잡은 이곳. 그런데 다짜고짜 땅부터 파헤치더니 순식간에 간소한 재상이 차려졌다. 넓죽 절까지. 대체 뭔 사연이래요? 한 할아버지한테 대물을 좀 보게 해달라고. 아직은 그저 벌거벗은 겨울산이거늘 산중 대물이라니. 허나 수십 년 산사나이 야무진 손끝에 뭔가 걸렸다. 예, 줄기가 굵다고 해서 캐보면은 뿌리가 약한 부분도 있고 토질도 좋으면서 햇빛을 많이 받는 부분에는 암칡으로 그 대물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죠. 오늘 낚을 대물은 바로 칡. 허나 함부로 상상하지 말라. 그깔까 그냥 대충 칡뿌리 정도로 생각했다면 섭섭. 땅속 뚫고 나온 기로 수십 년 터줏대감 나뭇가지 제압. 이 정도 기선 제압이면 그 속은 말해 무엇하랴. 장난이 아닌데. 근데 지금 위로 올라가가지고. 응? 위로 이렇게 올라가. 그러니까 위에서 이제 약간 밑으로 막 꽂으면은 여기. 호미로 캘칙, 삽으로 캔다. 대물은 연장부터 거물급. 장정들 진땀 쏙 빠지게 태우는 걸 보니 곧 칡뿌리 콘대 한번 높다. 쉽게 얻어지면 어디 그게 거물이라 할 수 있나. 몇 시간 사투 끝에 드디어 칡이 온몸으로 100개를 들었다. 남발로 뻗으면 크지가 않으니까 하나로 이렇게 뻗어야지 이제 커지는 거죠. 칡이. 그러니까 큰 거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10번 오면 한 번 정도? 그 정도 캘 정도? 허나 이 정도로 만족할 순 없다. 산사나이 자존심 걸고 크다, 2차 시도. 이번엔 뻔뻔하게 나무 행사하고 있는 칡 발견. 30cm가 좀 넘을 것 같아요. 이게 둘레가 뭐 이렇게 보면은 제가 좀 큰 손으로 이렇게 해도 조금 남으니까 이걸로는 진짜로 내가 봐도 한 50년 이상은 잡아줘야 되지 않나. 누가 봐도 참 대물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이거. 이 정도 되면 제 아무리 산중보약 산삼이라도 그 뿌리 얌전히 내리고 형님으로 모실 정도. 최대한 뿌리를 다치지 않게 신속 정확하게. 사실 한 번 한 번이 중요한 순간이다.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 이게 정말 칡이라니. 눈 번쩍 입이 쩍 벌어질 일이다. 이만한 대물칡 나올 정도니 누가 뭐래도 여기가 바로 대한민국 칡 1번지. 이야, 이거 진짜
드론 케이크야. 대물입니다, 대물. 아. 진짜 대단한 거 캤어요. 따봉이야, 따봉. 대단합니다. 오늘 장소 한번 잘 골라잡아 산산아이들 자존심 살리고 귀 한번 제대로 팍팍 살았다.